자, 그다음 137 가보세요. 이제 소유권 파트 보시고, 이제 소유권 파트에서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보통 한해한 3개 정도 기본으로 나와요. 많이 나오면 4개까지. 소유권 파트고, 이제 하나씩 볼게요. 처음에 이제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면 제일 먼저 무슨 등기한다? 저첫 번째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와야죠. 이제 뭐 의는 뭐별 문제 없고요. 의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부동산을 원시 취득했을 때또 이제 보존 등기 하면 등기부를 이제 개설하겠죠? 등기부를 뭐 개설하기 위한 등기다. 됐고. 두 번째가 이제 대상. 대상은 현재 우리는 원래 이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자. 보존 등기 대상은 뭐다? 뭐 1필의 토지 1개 건물이겠죠. 그거 나오고 이제. 그럼 이제 이거 봐야 돼요. 두 번째가 미등기 부동산을 공동 소유할 때. 여기. 자, 그럼 이제 요거예요. 이번에 AB가 바다를 메꿔서 토지 만들었어요. AB가 이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하죠? 방법이 세 가지. 이렇게 이제. 자, 보세요. 첫 번째. 전원이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한다.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1인이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한다. 되고.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한다. 보존 등기를 2분의 1만 한대요. 등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끄트머리 두 개. 또 구분해야죠. 또 하나 그리고 있어요. 여기서 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은 등기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각하사유네. 몇호 위반? 요게 29조 2호 위반. 뭘 놀래? 다 똑같아. 다몇호 위반? 다 2호 위반.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책에서 그 줄거주세요. 자, 137. 거기 동그라미 2번이 있죠. 미등기 분할을 공동 소유할 때. 그죠? 기역리연 이거 3개. 결론 정확히 아셔야 돼, 이제. 그래서 요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주로 거기 나올 거예요. 각하사에 물어볼 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포인트고, 자 이제 문제가 이제 뭔가면요. 자 보세요. 소유권 보존은 이제 등기부를 첫 만들죠.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소유자임을 증명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되겠죠. 이제 그게 나와야 돼. 여기는 요게 나와요. 이제 소유자 증명 정보. 또 이제 보세요. 소유자 증명 정보죠. 요 서류 가져오면은 보존등기할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불러. 이제 신청 적격자. 이제 여기가 이제 매년 시험 나온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갑가을이 바다를 메꿔서 토지 만들었죠. 그럼 갑가을은 대장 먼저, 등기 먼저. 대장 먼저. 그첫 번째 유용 거예요. 첫 번째.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상속인이나 포괄승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상속인 나왔어요. 요 뒤에 반드시 누구도 따라와요? 포괄승계인 같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고 이제 요거 와야 돼요. 첫 번째는 대장이다. 또 하나 누구? 최초의 소유자.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칠판 한번 봐주세요. 우리 그 지적허가 할때 대장 맨날 그렸죠? 자, 또 확인 한번 해야지. 자, 토지대장 딱 그림은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 이제 명칭을 쓰고 이렇게 이제 토지대장 쓰고. 이제 또 그래야죠. 자, 절반을 잘라서 왼쪽에는 뭐가 들어왔고, 왼쪽은 토지의 표시, 오른쪽에는 소유자, 그리고 왼쪽 꼭대기에는 고유번호가 있고, 요 가운데는 뭐가 들어왔어요? 내 토지 변화 과정 적어줘야지. 그게 뭐다? 토지이동 사유. 이제 요네 묶음이 가장 기본이었어요. 자, 다시 토지대장을 절반 잘라서, 자, 왼쪽에는 뭐가 들어오고, 토지의 표시. 그 다음, 오른쪽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 왼쪽 꼭대기에는, 토지의 고유번호가 있고, 밑에는 뭐가 있다? 토지이동 사유. 요만큼 이제 가장 기본 사항이었어요. 자, 그럼 첫 번째요. 자, 대장을 딱 봤더니, 최초 소유자가 갑으로 딱 쓰여 있어요. 이제 누가 보존등계라? 갑이. 갑이 왜 해야 돼? 최초가 왜 해야 돼요? 최초가 왜 해야 되냐고? 뭐 이유가 있어야지. 팔아먹으려고?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자, 갑이 왜 해야 돼? 최초가 해야 대장가 등기가 일치할 거 아니야. 그 말이지. 대장가 등기에서 소유자 불일치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요. 대장의 최초. 또 하나, 그리고 여기서. 그럼 갑이 등기하는 거 사망했어요. 갑의 상속인은?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한다?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한다? 아니, 상속인 명이지. 우리는 죽은 사람 명의 등기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등기법은 언제나요?
피상속인 상속인은 동일인으로 봐줘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아셔야 돼. 첫 번째, 대장에 최초의 순자로 등록된 자. 상속인 및 누구? 포괄승계인까지 됐고. 하나 문제는 자, 대장을 딱 봤더니 최초는 갑이에요. 근데 갑이요. 을한테 토지를 팔았어요. 그럼 문제는 보세요. 을 얘는 대장상 소유권을 이전받았죠. 자, 을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부조등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우리 형은 대장과 등기가 일치 불일치 불을 찬다 그 말이니까 이게 누가 해라? 대장의 최초 되고. 자, 그다음 그럼 을 얘는요 대장상 소유권을 이전 받았죠. 얘는 등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구 명의로? 갑의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소유권을 이전시켜라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요거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 대장을 딱 봤더니 최초는 국가로 쓰여 있어요. 국가로부터 A가 매수했어요. A 얘는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소유권 이전한다? 아니면 그냥 A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다? 그렇죠. 굳이 국가 명의 등기 필요가 없다 그 말이니까 그치? 그래서 저거 떠올라야 돼요. 대장의 최초. 자, 책장 한번 보세요. 자, 136. 아, 136이 아니고 138. 138. 거기 3번에 신청 적격자 예규 있죠? 별표 3개 딱 치고. 별표 3개. 자, 1번.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 나와 있죠? 자, 줄 딱 거주시고. 밑에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자,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대장상 소유권을 이전 등록받은 자. 자, 을. 얘요. 예. 얘는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없죠. 이제 그 밑에서 옆에 보세요. 을은 어떻게 등기하라? 갑의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소유권을 이전시켜야지. 예. 그거 거기 있어요. 자, 동그라미 2번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이렇게. 그 예외가 이제 3번 지문이에요. 3번 줄 그어주세요. 미등기 토지에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등록받은 자. 그럼 이제 여기요. 대장을 봤더니 최초는 누구고? 국가고. 국가로부터 A가 매수했다. A는 무슨 등기? 자기 명의의 소유권 보존. 이유는 뭔가 하면 국가 명의의 보존등기 필요가 없다. 그 말이니까. 이제. 첫 번째요. 대장. 하나. 하나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판결 나오는데, 자, 구분하세요. 자, 판결입니다.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지명한 자. 자, 이제 10번 보세요. 자, 그럼 이거요. 자, 이런 사건 어때요? 내가 받아 메꿨거든요? 내가 메꿨어요. 그랬더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대장을 만들고, 을한테 팔고 도망갔어요. 그럼 나는 보존기가 되어야 안 돼요? 할 수가 없죠. 대장 못 만들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이제 판결받아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가 판결. 판결이고, 요 판결은 두 개 나와요. 첫 번째는 판결 종류가 와야 돼요. 자, 한 번 더. 요 판결은, 원칙은 확인 판결이에요. 확인 판결이고, 그 다음, 형성이나 이행은 다 되는 게 아니고, 형성이나 이행은 판결 이후에 소유자미 나타나면, 그때는 신청할 수 있어요. 다시, 요 판결은 원칙은 무슨 판결이고, 확인 판결이고, 형성이나 이행은 판결 이후에 소유자미 나타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현재 등기 얘기 원문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무슨 판결이요? 확인 판결, 그 말. 좀 이따 다시 이제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판결 받으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상대방, 보세요. 지금 내가 받아 메꿨죠. 근데 갑이 형, 대장을 만들고 을한테 팔고 도망갔어요. 그럼 나는 갑과 을 중에 누구 상대로 판결 받아야 돼요? 저. 을 상대로 하면요, 요거 하나만 지워져요. 못하죠? 누구 상대로? 그냥 갑 상대로 해야죠. 그래서 상대방은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의인이 존재하면 명의인 상대로 해야 돼요. 명의인인데, 명의인이 누군가 하면 그 사람이에요. 보존 등기를 신청해준 사람. 그 사람 상대로. 여기서 이제, 여기는 당연히 갑 상대로 받아야 되겠죠. 여기고, 두 번째는 이제 명의인이 불분명해요. 자, 보세요. 내가 받아 메꿨어요. 그랬더니 국가가 대장을 딱 만들어놨어요. 소유자를 빈칸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주의 토지는 누구 걸로 봐요? 국가. 그래서 그 부동산이 토지라면 누구 상대로? 국가. 건물이라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하죠, 이제. 그래서 여기가 가장 이제 어려운 조항입니다. 다시 한 번요.
자, 소유권 부존 판결. 요 판결은 원칙은 무슨 판결이고? 확인 판결. 이제 책 보세요. 그 책에서 138. 2번에 1번 판결 종료. 제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소유권을 침해하는 판결은 신청의 소유를 확정하는 것임은 확정하는 내용이 오셔야 한다. 이게 전제 조항이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그 판결은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줄곧고. 이 말은 원칙은 확인 그 말이에요. 원칙 확인이고. 그 뒤에 형성이나 이행 판결이라도 이유 중에서 신청의 소임을 확정한 것임은 이에 해당한다. 그 뭔가면 형성이나 이행은 판결 이후에 소유자미 나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 예가 밑에 있어요. 자, 그 3번 보실래요? 3번. 3번에서 위 판결에 해당 경우의 예시. 자, 기업번. 당해 부동산이 신청인 소유물 이유로 줄그세요. 보존 등기에 말소를 명한 판결. 판결 나왔어요. 보존 등기를 말소하라. 요거는 무슨 판결이에요? 말소하라.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인데 그 앞에 뭐라 쓰여 있어요? 신청인 소유물 이유로 쓰여 있잖아요. 그 말이 이제 소유자미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해당한 경우 예시입니다. 또 하나, 니은번.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판결. 이제 판결 나왔어요. 토지가 A와 B의 공동소유죠. 판결 나오면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A와 B는 서쪽 지점 기준으로 10m를 기준으로 여기는 A가, 여기는 B가 갖는다. 이게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인데 여기는 A 거, B 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질문인데 기억하세요. 원칙은 무슨 판결이고? 확인 판결이고. 그다음 형성이나 이행은 다 되는 게 아니고 판결 이후에 소유자미 나타나 있으면 그 말이에요. 그얘두개 이제 그 기억하셔야 돼 이제. 그 기억니은 두 개. 그래서 이제 1번과 3번이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 가운데 2번 보세요. 2번이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고 그 2번에서 기역니은을 묶어주세요. 2번에 기역니은. 자, 기업번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자. 그래서 판결 받을 때는 그 기역니은이 명의인이 존재하는 경우예요. 명의인 상대인데 누구 상대로? 최초 소유자. 최초고. 최초. 그럼 니은번도 보세요.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장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자, 여기죠? 최초는 국가고 A가 사왔다. 여기는 A가 이제 보존등기 할수 있죠. 이때는 누구 상대로? A 상대로 그 말입니다.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그 기역니은 두 개가 여기에요. 명의인이 존재하는 경우. 존재할 때고. 그럼 디귿번. 미등기 토지 토지대장 디귿번. 토지대장에 소유자 표시판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특정할 수 없을 때. 이거 이제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죠. 자, 토지는 누구 상대로? 국가. 가로 속에 건물은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 구분하세요. 그래서 요 판결이 좀 되게 어려워요. 저 이제 확인한 채로 알아야 돼. 다시요. 자, 소유권 보존 요 판결. 요 판결은 판결 종료. 원칙은 무슨 판결이고? 확인 판결이고, 형성이나 이행은 판결 이후에 소유자미 나타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하나, 상대방은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의인 존재할 때는 누구 상대로? 명의인 상대로 하고, 명의인은 이제 대부분 최초 소유자. 명의인이 불분명하면 토지는 누구? 국가.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이제 됐고. 그럼 세 번째 이제 요거 왔어요. 세 번째는 미등기 토지를 수용했을 때. 자, 이제 요것도 사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갑소유의 미등기 토지예요. 국가가 수용했죠. 그럼 국가는 갑의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국가 앞으로 소유권 넘긴다? 그냥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한다. 그게 없어질 건데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수용은 이제 미등기 부산일 때. 미등기 부동산.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요거 하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 정보. 요거는 확인 정보라 불러요. 또는 시험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확인 서면 요렇게. 확인 정보고. 중요한 거는
다시 확인 정보인데 지금 서류가 4개 나왔죠. 대장, 판결, 수용, 확인 정보 4개인데 여기서 앞에 나온 요 기역, 니은, 디귿 3개는 요거는 토지 건물이 다 돼요. 그래서 확인 정보 요거, 요거는 토지 건물에서 뭐만? 요거는 건물만입니다. 그럼 시험에 그렇게 나왔고요. 자, 구청장의 확인 정보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죠. 확인 정보 얘는 뭐만? 건물만. 이렇게 이제. 그래서 네 가지 꼭 보셔야 돼, 이제. 그래서 대장, 판결, 수용, 확인 정보 네 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네 가지가 이제 우리 시험에 뭐 거의 매년 떠요. 소유권 보존은. 그래서 가장 고 이제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됐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자, 제목만. 첫 번째 대장. 두 번째가 판결. 세 번째는 수용. 또 하나가 확인 정보 네 개. 비교. 딱. 이런 거 짓고. 나머지 좀 줄만 그어볼게요. 4번에 이제 신청 종목 지상인데, 거기서는 기지상에서 두 번째 줄 긁어주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원인 연월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 파란 글씨죠? 하늘색 글씨. 색깔이 어중간하죠? 뭐, 명칭이 민트색? 하여튼, 거기, 보시고. 그럼 이제 이렇게 했어요, 수업 시간에. 보세요. 자, 등기부, 네, 그렸죠? 갑구 그림 이렇게 했어요.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접수일자와 접수원호. 등기원인은 X. 이그 소리예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원인 연월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도 이제 답으로 뜬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자, 그 다음 장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서. 6번에서는 이제 직권 등기와 있어요. 직권 보존. 그래서 보존 등기 대상이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면 묶어 주세요. 자, 동그라미 1번. 미등기 부동산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했을 때. 우리 흔히 처분 제한 그러면 종류가 4개 나왔죠. 뭐 있었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4개였죠. 그래서 거기서 동그라미 1번 끝에다가 가로 치시고요. 하나 적어 주세요. 가로 치시고. 압류는 제외, 이렇게. 가로치고, 압류는 제외. 처분 제한, 우리가 맨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나왔죠. 근데 여기서 직권 보존에서 현재 압류는 제외예요. 쪼다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두 번째 2번. 미등기 건물 줄긋고, 법원의 임차권 명령 등기 촉탁. 자, 또, 이제 공통점. 지금 직권 보존은 둘다 촉탁은 누가 했어요? 둘다 법원이 했어요. 자, 법원이었기 때문에 법원 촉탁은 믿을 수가 있다. 그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제가 몇번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차권은 흔히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살다가 기간 만료.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사가게 보증금 내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갑이 보증금 안 줘요. 보증금 안 주면 을이 이사 갈 수가 없죠. 이때 이제 을 어디 간다? 이때 법원에 가야죠. 그래서 법원에 가서, 자, 뭘 신청한다? 그쵸. 여기 이제 주택 임차권 명령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은 크게 이제 세개 따져봐요. 첫 번째, 을이 임차인이 아니냐. 두 번째, 계약 기한이 만료가 된지 안 됐냐. 왠가면 임차권 명령은 기한이 끝난 후에만 할수 있으니까 이상 없고, 또 이제 보증금만은 있냐 없냐. 이상 없으면 이제 갑의 건물에 을을 위한 임차권 등기 해야죠. 문제는 을을 위한 임차권 등기는 을이 신청한다, 법원이 신청한다. 법원이었죠. 법원에서 지금 따져보고 결정을 내렸으니까. 자, 법원이 하니까 뭐다? 요게 촉탁이지. 촉탁이 딱 이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등기하는 갑의 건물에 임차권 등기 해야죠. 하려고 딱 봤더니 갑의 건물이 미등기예요. 자, 미등기라면 원칙은 등기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등기하냐? 미등기라 못하겠다. 촉탁을 돌려보내면. 이 을은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돌려보내지 마라, 그 말이지. 이유는 등기관은 법원 촉탁은 믿을 수가 있다, 그 말이니까. 이때는 이제 등기소, 등기관이요. 갑의 건물에 직권으로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제 을의 등기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에 처분 제한이 있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어디다가 해요? 법원에 하죠? 법원 촉탁 때 했어요. 등기를 봤더니 미등기면 똑같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제가 좀 가로치고
압류는 제외를 했죠. 자,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어머님, 갑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세무서가 이제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현재 국세기본법에서 미등기 토지를 압류할 때는요, 세무서장이 보존등기를 신청하도록 돼 있어. 법에서 자체에서. 그래서 직권보존에서 뭐는 제외한다? 압류는 제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직권보존 경우 두 가지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도 이제 즐겨뜨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대부분 시험은 여기예요. 소유자 증명 정보. 여기가 시험 나옵니다. 자, 한번 더 볼게요. 첫 번째.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상속인 및 누구? 포괄승계인. 두 번째,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 이 판결은 판결 종류, 원칙은 무슨 판결이고? 확인 판결이고. 형성이나 이행은 판결 이후에 소유자임이 나타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상대방,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의인 존재할 때는 누구 상대로? 명의인 상대로 하고. 명의인이 이제 불분명함은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군구. 이렇게. 세 번째는 미등기 분할을 수용했을 때. 네 번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 정보. 확인 정보 요거는 토지 보면서 뭐만? 요건 이제 건물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매년 뜨는 사항이 보시면 됐고. 그래서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140페이지 밑에 보시죠. 이제 하나 끝났어요. 보존 끝났어요. 그럼 소유권이 이제 이전이 와야죠. 소유권 이전. 이전이고. 이전 파트에서는 하나. 자, 이제 들어보세요. 우리가 소유권 이전 그러죠. 요거는 대부분은 소유권의 전부 이전이겠죠? 또 그리고 우리가 소유권을 전부 이전할 때 가장 흔한 등기 원인이 뭐예요? 매매가 제일 많을 거예요. 다만 문제는 매매가 원인일 때 그때는 부등법이 아니고요. 부특법 대상이에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줄 하나 그어주세요. 자, 140페이지, 그 4번에, 3번에 1번. 소유권 전부 이전. 자, 세 번째 줄. 자, 그 끝에 있어요. 자, 부특법에 따른 특칙이 있다. 부특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부특법인데. 자, 이번에 이제 등기 신청 의무가 와 있죠? 자, 거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등기 신청 의무. 아까 우리 확인했어요. 지난주 복습할 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며칠 내야 한다? 60일. 그새 또 까먹었어, 또. 60일이고. 이때 이제 쌍무계약은 60일인데 언제부터?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그거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그래서, 자, 또안 되겠어, 또. 상태가 좀안 좋은 것 같아. 자, 101페이지 딱 적어 놓으시고, 101페이지라 적어 놓고, 거기다가. 101페이지 딱 같은 양가로 4번. 신청 의무에 막, 별표시 막돼 있고, 막 3개씩 막 쳐져 있죠? 별표 3개 없으면 지난주 안온 거예요. 이제 그거 이제 아셔야 돼. 그 조항이 이제 거기 이어져요. 다 이제 한번 봤죠? 그래서 이제 확인하시면 돼. 자, 다시 이제 돌아오세요. 이제 딱 적어 놓으세요. 101페이지라고 딱 적어 놓고. 자, 두 번째가 이제, 그 4번에, 다시 돌아와서 140페이지. 4번에 거민계약서 와 있죠? 아, 또 나왔네, 거민계약서. 거민은 언제 거민 대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그러면 중요한 질문.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등기 원인 정보가 판결서라면, 거민은 유효한다, 안 유효한다? 다시 받아야지. 어디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어? 아래로 흔들어야지. 자, 보시고 이제. 자, 한번 더. 자, 106페이지. 106 적어 놓으시고. 106. 거기 거민계약서 있죠? 그래서 2번이에요. 거민 대상. 기업번.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자. 그 리을번이 중요하죠? 자,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 원인 정보가 판결서라면. 거민은 요한다, 안 요한다? 요한다. 다시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이제, 옆에 적어 놓으세요. 106, 이렇게.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많이 틀리세요. 괜찮아요. 지금 많이 틀리잖아요. 그럼 자꾸 입력이 돼요. 아, 그거 아니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수업 전에 질문하잖아요. 지금 답 나올 깔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중요하니까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 소리예요. 괜찮아요. 자꾸 틀려도 괜찮아요. 아무 제한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40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5번에 가면 이제 거래신고 필증이 와 있죠. 자, 그럼 한번 자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고 거래신고 필증은 언제 들어봤어요? 그래, 그 중사법에 나왔어. 중개실무에서. 자, 근데 요거 이제 역사 좀 말씀드릴게. 자, 보세요. 지금은 등기부를 딱 떼보면 등기부에 가격이 쓰여 있죠. 부동산 가격이. 그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보세요. 때는 바야흐로 1998년. 자, 98년 어떻게 됐어요? IMF. 빵 터지는 순간에 부동산 어떻게 됐어요? 개폭락했죠. 애들 말로 개폭락했어요, 이제. 요게 그 다음 2000년 되면서 조금씩 오릅니다. 또, 뭐랄까요. 세계 각국의 부동산 통계를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월드컵, 하계 올림픽, 개최하면 무조건 집값 올라요. 딱 하나 틀렸어요. 리우, 브라질? 그때만 빠졌고요. 이제 또 한 번 있겠죠. 조만간에 어디? 그렇죠.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다 올라요, 어디나. 우리가 2002년에 뭐 있었어요? 월드컵. 그래서 이게요. 2000년 기점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이 잡을 수가 없어요, 가격을. 그래서 이제 고민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잡을까? 그러다가 이제 등기부에 가격을 한번 적어보자.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누가 나한테 오더니요. 아파트를 하나 사래요. 얼마인데 또 5억이래요. 시세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물건 사기 전에 뭐 떼봐요? 등기부. 딱 떼봤더니요. 작년에 3억에 산 거예요. 나한테 5억에 사래. 살래 안 살래요? 안 사지. 너무 올랐잖아. 그래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게 교육에 그래서 이제 거래가액을 등기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자, 여기가 좀 약간 이제 스토리에 좀 있어요. 제가 원래 이제 박사과정 이 전공이에요. 정책 전공이라서 보세요. 스토리에 뭔가 하면 우리 흔히 우리나라 부동산 값은 서울 사람들이 주로 지방 땅 값을 제가 올리죠. 이때는 약간 패턴이 바뀝니다. 패턴이 바뀌어가지고요. 이때는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자꾸 와요. 2000년도 그 초중반에요. 강남 아파트 다 미분양이었죠. 그 산 게 누군가 하면요. 지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이제 이렇게 일간신문에다가 광고를 때렸어요. 자, 이렇게 이제 분양업자 한 명이. 지방 땅은, 지방 아파트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게 광고 멘트예요. 서울 아파트 하나쯤 있어야 부자입니다. 광고 멘트예요. 열 받아 안 받아 이제. 그래서 이제 관광버스를 딱 대절해가지고 돈을 싣고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때예요. 그러니까 뭔가면요. 이 가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도대체.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온 게 이거예요. 이제 거래가액을 등기하자. 그래서 그 책장 한번 봐주세요. 자, 그 끝에 오시면 거래가액 등기 대상되어 있죠. 첫 번째가 2006년 1월 1일 이후예요.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매매계약서가 원인 정보인 때예요. 또 하나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요 세 요건을 충족시키면 그때 이제 거래가액을 등기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면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요 전에 이제 만들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죠. 신고하고 나면 주는 게 뭐예요? 그게 거래신고 필증이에요. 그거 가지고 등기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쓰인 가격을 이제 등기부에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할 때예요. 그때가 이제 거래가액을 등기합니다. 그럼 이제 원칙은 이제 신고 필증 하나만 딱 나와요. 근데 하나 온 거면 또 이제 매매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뭔가 하면요. 자, 이런 것도 가보세요. 이제 가격을 적어야 되겠죠. 이번에요. 갑과 을이요. 자, 갑이란 사람이 자기 토지랑 건물, 단독주택이 있죠? 이걸 팔았어요. 토지 건물을. 갑이 을에게 10억에 팔았어요. 그럼 10억에 팔았다. 그럼 이제 계약서에다가 토지 얼마, 건물 얼마, 금액을 잘라요? 아니, 묶어서 10억이에요. 묶어 10억이죠. 그럼 문제가요. 토지 등기부에 10억 적으면 돼요? 토지가 10억이에요? 건물 등기부에 10억 적으면 돼요? 아니죠.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매매 목록이에요. 자, 그 옆에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매매 목록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개 신고 필증에 두 개 이상의 부산을 기록돼 있을 때. 이거요. 자, 그러면 토지 건물을 10억에 팔았죠.
그때 이제 목록을 딱 떼보면 쓰여 있어요. 거래가액 10억 쓰여 있고, 1번은 토지, 2번은 건물, 이렇게. 그게 왜 목록입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이것도요, 빌딩 하나 사고 팔았어요. 공유인 빌딩을. 그러면, 매도인도 여러 명, 매수인 여러 명이죠? 그때 이제 만들어 와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자, 분원이 한 개지만, 수인과 수인 사이 매매인데. 그래서 이제 신고 필증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래가액 등기라는 거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금은 등기부 떼보면, 다 뭐가 쓰여 있어요? 가격이 다 쓰여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쓰게 된 계기가 요거예요, 이제, 이때. 그래서, 거래 신고 필증 보셨고, 근데 요거는, 그리고 중개사법 시간에 그거 했어요. 부동산 거래약 신고. 신고하고 받는 서류가 뭐다? 그게 신고 필증. 신고 필증 가지고 등기하러 가요. 그러면 거기 쓰인 가격을 등기부에 적어주겠다. 고임입니다. 쭉, 이제. 소유권 게 이어진 사항입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 거기 하나, 거래약 등기 대상이 있죠? 그거 하나 보셔야 돼요. 언제 등기하는지. 요건. 첫 번째가 2006년 1월 1일 이후. 두 번째는 매매 계약서일 때. 또 하나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이제 요 파트는 우리 시험은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고요. 공무원 시험은 가끔씩 뜨는 지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소유권 등기할 때 흔히 나오는 이제 뭐랄까요? 좀 제한님 좀 제한 사유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고 해서 요 파트는 막 단독 문제까지 못 만들어요. 우리 시험은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옆에 가서 이제 소유권의 일부 이전. 자, 주의하세요.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럼 부동산의 일부 이전은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달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소유권 일부 이전 그러면 그거는 뭐다? 지분의 이전. 그 의미를 알아야지. 그래서 줄거주세요. 자, 141 2번에서 의. 자, 줄거세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단독 소유를 공유를 하거나 공유물의 지분을 이전하거나 지분 일부를 이전한 것을 말한다. 지분의 이전. 요거를 이렇게 불러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 그리고 현행법상 부동산의 일부 이전은 돼야 안 돼요?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지, 이제. X. 그 밑에 있어요, 2번. 자, 부동산의 일부 이전. 안 되는 거지. 용어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무심결에 속아요, 시험 보게 되면. 구분하셔야 돼. 됐고. 그럼 이제 흔히 공유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자, 그 2번에 동그라미 1번 줄거주세요. 동그라미 1번.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할 때. 그때는 뭘 적어줘야 돼요? 지분을 적어라 그 말이지. 지분이고. 지분. 그리고 밑에 문장 줄거주세요. 등기 원인에 공유물 불분할 약정이 있을 때는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그 D가 중요합니다. 맹감은 우리 공유물에서 불분할 약정 맺을 수 있죠. 이건 임의적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뭉치는 게 자, 임의적 사항을 계약서에 적으면 신청서에는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할 수 있다. 기재하여야 한다예요. 이게 그 문장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임의적 사항을 계약서에 적으면 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다가 아니고 기재하여야 한다예요. 그게 좀 특이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줄그셔야 돼. 기재하여야 한다 됐고. 그럼 또 하나는 지금 공유물 불분할 약정이죠. 요거 변경 등기는 공동신청, 단독신청. 요게 공동신청 등기예요.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지문입니다. 약정의 변경 등기는 등기할 때 공동 단독 공동 신청이다 보고. 그럼 또 하나 이제 우리 시험은 주로 요게 주로 시험 나왔어요. 자, 7번 잠깐 보세요. 자,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일부 이전할 때. 자, 보세요. 갑의 지분을 일부 이전이죠? 요 쓰는 방법이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자, 뭔가 하면 요 사건은 이제 토지가 갑과 을의 공동 소유예요. 공동 소유인데 자, 갑의 지분이 2분의 1, 을의 지분이 2분의 1. 지분이 있죠. 근데 갑이요. 자기 집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2분의 1을 팔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전체 지분은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 요 쓴 게 시험 나왔어요. 이렇게 적어야 돼. 갑 지분 2분의 1 중 일부. 가로치고 4분의 1. 이제 가로 소개가 전체에 대한 지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기 있어요. 제일 끝에 줄. 양가로 3번. 자, 동그라미 2번 별표 쳐주시고. 자, 이제 옆에 오세요. 갑,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일부 이전한 경우, 갑 지분 몇 분의 몇 중 일부, 가로 속에 몇 분의 몇 쓰는데, 자, 그 뒤에 줄으세요. 자,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가로 안에 기록한다. 가로 안에가 얼마? 4분의 1 이렇게. 이게 시험 한번 나왔고요. 한 번 더 보세요. 자, 이제 한 번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갑과 을의 공유인데 갑의 지분이 4분의 3, 을의 지분이 4분의 1 이렇게. 근데 갑의 지분 3분의 3이죠. 갑이요. 자기 지분의 2분의 1을 팔 거예요. 4분의 3에 2분의 1. 전체 몇 분의 몇? 8분의 3 그래야죠? 고 시험 나왔어요. 이때는 이렇게 쓰겠죠. 갑집은 4분의 3 중 일부. 가로 속에 8분의 3 이렇게 이제 쓰는 거. 고 시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기억하세요. 가로 속에가 뭐다? 전체에 대한 지분 그 말입니다. 되고. 그리고 그 위에, 그 바로 위에. 자, 동그라미 4번이 있죠. 공유 지분의 폭이. 자, 별표 하나 쳐주시고. 자, 이제 폭이 파트예요. 폭이. 자, 여기 그다지 그림 보세요. 사건이 뭔가면, 자, 이제 이거예요. 토지가 갑과 을의 공동소유예요. 갑의 지분이 2분의 1, 을의 지분이 2분의 1. 근데 어느 날, 을이 지분이 갖기 싫어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을이 지분을 버려버렸어요. 이게 안 가질래. 근데 우리 문제는요, 을이 지분을 버려버리면, 버린 거 누가 알아요? 또 설령. 자, 을이란 사람이 지분을 버린다 치자고요. 그럼 지분을 버리면, 그 집은 누구 거예요? 공유니까? 갚게 되는 거지. 일단 어떻게 등기해야 돼? 그렇죠?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요. 그거 이제 줄기셔야 돼. 그게 이제 4번의 기억번 지문이에요. 4번의 기억. 동그라미 4번, 기억번. 141, 왜 또 못 찾고 있어, 또. 자, 보세요. 기억번. 공유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 일부에 대한 지분을 포기로 인하여, 지분 포기. 공유자 앞으로 지분들이 신청한 경우, 공동 신청하며, 이렇게. 거기까지만 공동 신청이다. 그래서 문제는, 이때는 을이 갑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분을 넘겨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럼 하나 봤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요? 토지가 갑에? 단독 소유죠. 어느 날 또 갑이 갑이 쳐졌어요. 나도 안 가질래. 지분 버려버렸어요. 그럼 이 토지 누구 거예요? 국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똑같으니까. 이때도 국가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돼. 공동단독? 공동으로. 그게 두 번째야. 니은번. 자, 건물 또는 토지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대한 등기 신청할 수 없으며, 자, 그 뒤에, 자,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공동 신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들이 시험에 떠요. 최근 나온 지문 제가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확인하셔야 되고 지켜보세요. 소유권 포기했을 때 그때도 공동 신청 등이랑 알고 계셔야 되죠. 이렇게 됐고.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합유 보시죠. 합유. 합유도 우리 시험 단골 문제예요. 자, 집 한 번 한번 딱 보세요. 자, 좀 전에 우리가 공유는 뭘 적었죠? 지분을. 합유는? 지분 안 적어요. 뭘 적어야 돼요? 합유인 뜻. 이렇게. 합유인 뜻. 그래서 합유 토지는 딱 보면요. 소유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합유자 A, B, C 이렇게 나와요. 합유 지분은 안 적어요. 자, 그럼 문제. 합유 지분은 왜 안 적어요? 원칙은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 그 의미입니다. 이제 되고. 자, 또 하나 보세요. 자, 책 좀 더 제가 줄 끌게요. 합유자 중 일부가, 자, 이제 요 사건 보시면 또 재밌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자, 이제 합유자가 여러 명이거든요. 자, 보세요. 토지가 ABC 3인의 합유예요. 그럼 좀 전에 이렇게 했어요. 합유 지분은 원래 처분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되죠. 자, 그런데 요 C가요, 죽어도 합유하기 싫대. 그럼 어떻게 해요? 합유하기 싫대는데. 그 죽으라 그래?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전원 동의 받으면 지분을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유자 중 일부가, 이제 C가 자기 지분을 D한테 처분합니다. A, B 동의 받아서. 그럼 그때는 봐요. 이때는 이제 합유자가요, A, B, C에서 A, B, D가 됐죠. 이때는 무슨 등기 할까요? 이게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예요. 그런데 누가 신청해? 누구? 그렇죠. 여기는 이제 잔존 합유자. 합유 지분 처분하네.
취득하는 애 전원이 공동신청으로 무슨 등기한다?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제 하나 나왔어. 하나 나왔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럼 토지가 이제 A, B, D 합유죠. 근데 D가 죽어버렸어. 어떻게 무슨 등기해야 돼? 똑같이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누가 신청해? A, B 가겠죠, 이제. 됐죠? 자, 한 번 더. 자, A, B 합유예요. B가 또 죽어버렸네. 걔 저한테 어디 왜 자꾸 죽이냐 그러는데 법에게 쓰여 있어. 내가 막 죽이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A, B에서 이제 B가 죽었죠? 무슨 등기? 똑같아.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누가 신청해요? A가 하겠죠. 이제. 오케이. 그럼 문제는 자, B의 상속인. B의 상속인들, 얘들은 어떻게? 니네 가족 끝이에요? 아니지. 요 B나 D의 상속인들은 A한테 돈 내나 그럴 수 있지. 합유 지분은 상속 안 됩니다. 대신 뭘 요구할 수 있다? 청산 요구할 수 있어야죠. 이제 그 뜻이에요. 이제 여기가 이제, 요게 고문장이야, 지금. 자, 책에 읽어볼게요. 자, 일단, 자, 142, 저 박스에서 첫 번째 줄그세요. 합유 지분 표시하지 아니한다. 가로치고 하나 적어야죠. 대신에 뭘 적는다? 합유인 뜻, 이렇게. 합유인 뜻. 합유인 뜻 적어주시면 되고. 밑에 보세요. 자, 2번에 동그라미 1번.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 동그라미 치고.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이제 다른 건 보지 마시고요. 자, 줄만 긋게요. 자,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자, 줄 긋으세요. 합유 지분을 처분한 합유자 하나 줄 긋고. 그 뒤에 취득한 합유자. 또 하나 잔존 합유자. 자, 다 나왔죠? 무슨 등기 한다?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명칭 아시면 돼. 그 쭉 가서 이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 밑에 점 보세요. 3인 이상인 경우에 1인 사망했을 때. 찾았어요? 줄 긋고. 그 밑에 줄 끝에 보세요.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무슨 등기?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이렇게 됐고. 또 그 밑에 점 또 보세요.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1인 사망했을 때. 그리고 다음 줄 끝에 잔여 합유자의 단독 소유라는 무슨 등기?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명치하시면 돼.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오케이. 이제 명치하시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누가 신청하는지 정도 알고 계셔야 돼. 됐고. 그다음 3번 보세요. 자, 공유를 합유로 변경한다. 자, 공유를 합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보세요. 공유가 합유로 바뀌었죠. 이건 소유 형태 변화가 있는 거죠. 밑에 줄 그으세요. 그 밑에서 자, 두 번째 줄 끝에 자, 합유로의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변경 등기 돼 있죠? 이게 정식 명칭은 소유권 변경 등기예요. 소유 형태 변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 등기. 그다음 4번은 자, 단독 소유를 수인이 합유로 이전한 경우. 이제 보세요. 갑 소유의 단독 소유 토지예요. 요건 이제 합유로 바꾸고 싶다 그 말이죠. 자, 그때는 자, 밑에 보세요. 단독 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하는 이전한 경우 단독 소유자와 합유자의 공동 신청으로. 자, 줄 그세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좋게 이제. 그래서 하나 특징이 가면 합유 파트 시험 되게 잘 나와요. 그리고 시험 나오면 언제나 요 예규 있죠? 요 내용 나와요. 지금 체크한 지문이 있죠? 그거만 딱 보세요. 그만큼만. 이제 공유 합유 보시고 최근 특징은 공유 합유 시험 잘 나오고요. 또 하나 그 아까 봤던 소유권 포기 있죠. 그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자, 그다음 이제 고개를 드시고 이제 두 개만 더 볼게요. 10분이면 끝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시계 보지 말고. 이게 수업이 토요일 수업이잖아요. 제가 수업을 하다가 1시 넘잖아요. 막 부담스러워요. 다 시계 보고 있어요, 막. 그래서 두 개, 이제 상속과 이중 비교만. 자, 이제 여기 봐주세요. 상속 이중, 둘 다 이제 보시고. 요 파트는 최근 특징은 뭐랄까요? 단독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요. 지문으로 나와요, 지문으로. 이제 사건 아시면 되고. 자, 상속은 많이 봤죠.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병정이다. 이제 갑이 사망했어요. 갑이 사망을 하면 을병정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갑으로부터 을병장 앞으로 상속등기 할 거예요. 요거는 공동 단독. 공동 단독. 단독이지. 또 속으로 을병정 셋이 간다. 아니래니깐. 공동은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같이 가야죠. 셋이 가도 그냥 얘는 걸자일 뿐이지. 의무자가 없잖아. 공동 단독? 단독, 단독. 자, 또 그리고 또 이제 보세요. 지금 갑으로부터 을병장 앞으로 상속등기 해야죠.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에요. 등기 원인은 뭐다? 등기 원인 상속이고. 아, 그거 안 했네? 자, 상속에서 갑을 뭐라 불러요? 피상속인. 피 흘리고 죽은 사람. 을병정은 상속인. 이렇게 이제. 요것이 첫 번째 그림이고. 이제 하나,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이제 A가 유언을 딱 해요. 자, 우리 TV에서 가끔 그런 거 나옵니다. A가 돈 많은 회장님이에요. 회장님인데, 이렇게 해서 옛날에요. B, C, D가 돈을 꺼져가지고 그 돈으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A가 이제 죽기 전에 뭔가 보답하고 싶죠. 그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내가 죽거들랑 B, C, D에게 내 재산을 3분의 1씩 나눠주겠다. 3분의 1. 요거는 포괄 특정. 요게 아니지. 포괄이지. 자, 3분의 1 그랬죠? 뭐 받을지? 모르잖아. 요게 포괄이지.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죽고들랑 B한테는 토지 주고 C에게는 건물 주겠다. 목적물을 딱 정했어요. 요게 뭐다? 요게 특정유증. 그럼 한번 더. 요새 이제. 유증에서 A를 뭐라 불러요? 유증자. B, C, D는 수증자. 이렇게 구분하고. 이제 문제는 요거 나와야죠. 자, 그러면 첫 번째. 3분의 1씩 그랬어요. 포괄유증. 그러면 포괄유증은? 자, B, C, D는 언제부터 소유자? 그치. 누가? 유증자가 사망한 때. 자, 여기서 뭔가 하면 요 포괄유증 요거는 상속과 유사해요. 얘들은 이제 A가 사망하면이죠? 얘들은 등기 불효예요. 등기를 안 해도 권리스가 갑니다. 마찬가지죠.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때는 등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특정유증. 자, B에게는 토지를, C는 건물 줬어요.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증여예요. 증여는 법률행위죠.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 되겠지. 여기는 이제 등기를 요한다. 자르고. 자, 한번 더. 앞에서 상속등기는 공동단독. 단독.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즉, 을병정이 공동상속인이죠. 얘들은요. 상속 등기할 때는 등기소에 뭐가 들어가죠? 상속인 거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하면 믿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단독이에요. 근데 유증은 보세요. A로부터 B, C, D가 유증받았죠. 유언장 가지고 갈 거예요. 유언장. 유언장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유증은 공동신청 등기예요. 근데 문제는 A는 죽고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직권이라고? 직권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 그때 이제 A의 상속인, 유언 집행자가 같이 가져라. 그 말입니다.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유증은, 기억하세요. 여기는, 자, 등기는 보세요. 포괄은 등기 안 해도 되겠죠. 처분하면 등기해야 되고. 특정은 등기를 요한다. 근데 뭔가 하면 등기할 때는 둘다 공동 신청 등기예요. 문제는, 다시 A는 죽고 없으니까. 공동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는 누구? 상속인이나 유언 집행자. 등기 권리자는 수증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형태 한번 딱 잘라보셔야 돼. 그리고 요두 개를 좀또 구분할 게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갑으로부터 을병정이 상속을 딱 받았죠. 을병정이 무슨 등기 해야 돼요? 상속 등기. 방법은 세 가지. 첫 번째. 전원이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한다? 돼요, 안 돼요? 되고. 1인이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한다? 된다. 그렇지.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상속은 이게 안 되지. 상속은 한꺼번에 같이 끝나야죠. 이렇게 되고. 또 하나 이제 A로부터 B, C, D가 받았어요. 포괄 유증 받았어. 3분의 1씩. 이제 여기는 포괄 수증자가 수인인 경우죠. 자, 비교합니다. 첫 번째. 전원이 전원 명의로 등기한다?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다음 1인이 전원 명의 X.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된다. 요거 알아야죠, 그치?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림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상속은 을병정이 묶여 있어요,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1인이 전원명의 등기를 받아 주고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한 거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여기 비교하셔야 돼. 또 하나 여기서 A로부터 지금 B, C, D가 위증받았죠. 포괄위증. 여기는 셋 사이 내적 관련이 없어요. 위증을 같이 받은 거지 여기가 개별적 권리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이 전원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지분은 등기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상속위증의 그림을 잘라주셔야 돼요. 비교. 두 개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줄만 가볼게요. 자 일단 142 뭐 상속의인은 다 알고 계시니까 보시고 옆에 가서 143 자 1번 1번의 기억번 상속등기는 공동단독 단독 니은번호는 별표 쳐주시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시 신청하여 하고 상속인 중 1인이 전원을 위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 속에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상속은 신청할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상속인 중에 하나가 자기 지분만 신청한다. 등기할 수 없네요. 각하 사유죠. 몇 호 위반? 그럼 이제 29조 2호 위반. 되는 거죠. 29조 2호. 그럼 이제 밑에서 2번에서 이제 자, 등기 원인은 상속이고 자, 원인일자는 언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다른 말로 이제 상속 개시일 그랬죠? 그거 가시면 되고요. 그럼 첨부정보 줄만 거주세요. 가로 속에 뭐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것들 이제 대표 서류예요. 양가로 3번 별표 하나 쳐주세요. 양가로 3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아까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본감은 이제 갑이 사망했죠. 그럼 사망하면 보세요. 을병정 얘들은 등기해야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아니 소유자예요. 그래서 을병정이 상속등기 안 하고 있다가 이걸 나중에 을이 다가지기로 분할했어요. 괜찮죠? 그럼 이제 그때는 을 앞으로 무슨 등기예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이제 이때는 원인일자 언제? 상속 개시일. 뭔가 하면 상속이 안 하고 있었죠. 등기부상 소유권이 공백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사망한 날로부터 을을 소유자로 봐주겠다 그 뜻입니다. 이제 이게 기본 조항이에요. 그럼 밑에서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 여기가 포인트. 별표 치고. 자,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제. 갑이 사망을 해서 3인 명의로 등기했어요. 3인의 공의로. 근데 그 후에 이걸요, 을이 다 가지기로 다시 잘랐어요. 이제 그럼 들어보세요. 3인의 공의에서 을이 다 가지기로 잘랐죠. 이때는 을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요게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원인일자는 협의분할한 날로부터예요. 자, 두 번째 칸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후 지금 갑으로부터 을병정 앞으로 상속 등기할 때 상속세 내세요 안 냈어요? 냈죠. 자, 근데 거기서 그럼 공유에서 이제 병과 정이 을이 다 가지면 자기 지분을 이렇게 증여한 꼴이죠. 그럼 여기다가 원칙은 증여세를 또 물려야 돼요. 그럼 이중과세죠. 그때는 이제 이 뜻이에요. 원래 을 건데 우리 앞으로 잘못 왔다 그 말입니다. 원시적 불일치. 그래서 무슨 등기? 그래서 경정 등기라고 이렇게 이렇게 맞춰놔야 돼 이제. 그래서 요 두 번째 질문 여기가 시험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구분하셔야 돼.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 때 이제 됐고. 자, 그거 이제 박스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143 밑에서 유증 나와 있죠. 자, 의인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제 의인은 아는 알고 있는 관계로. 안 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관계로. 자, 밑에 이제 그거 좀 이따 볼게요. 다시 복구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44에서 거기 동그라미 2번이 있죠. 144에 동그라미 2번. 자, 줄 하나 그어주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첫 번째 기억번. 유증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특정을 불문하고 줄구세요.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을 의무자하여 공동 신청한다.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자, 144 꼭대기에서 4번의 기억번. 144 꼭대기에서 4번의 기억.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속 등기는 공동 신청이죠. 유증은 어떻게 한다? 유증은 공동이라고 공동. 그걸 이제 알아야죠. 그지? 그리고 이제 공동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는 누구고 A가 아니고 상속인이나 유언 집행자라고.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 자, 니은번 별표.
자,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 중의 경우에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옆에 가로치고 밑에다 가로치고 1인이 전원 명의는 X 이렇게 이제 하나 적어놓으세요. 1인이 전원 명의는 X 이렇게. 양자 비교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보셨고. 자, 그다음 이제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자, 잠깐만요. 하나 더 보세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 이제 똑같은 그림인데 한번 더 보셔야 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세요. 유증인데. 자. 약간 이게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차이점이. 자, A가 이제 B세 유증을 딱 했죠. 근데 보세요. 유증을 했는데 해당 부동산이요. 미등기일 수도 있고 기등기도 있어요. 또 미등기 토지예요. 요거를 A가 B씨에게 포괄도 할수 있고 특정도 할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구분하셔야 돼. 다시 첫 번째요. A가 이제 유증을 했는데 미등기 토지를 BCD에게 포괄유증을 하면 포괄. 좀 전에 얘기했죠. 포괄유증은 뭐랑 유사하다고요? 상속이라. 그럼 이거요. 뭔가 하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미등기 토지를 이제 BCD가 유증받았다 그 말이에요. 상속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때는 BCD 명의로 무슨 등기? 그렇죠.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이게 포인트라고 지금. 근데 두 번째는 A가 미등기 토지를 BCD에게 특정 유증했다. 특정 유증은 증여죠? 이때는 BCD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그때는 A는 주고 없으니까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BCD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달라졌어요. 요거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책좀 보세요. 자, 143 제일 끝에 보세요. 143 제일 끝에. 자, 그 1번의 기억번. 제일 끝에 문장. 자, 유증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 줄거주시고 미등기인 경우. 자, 토지 대장에 최초 소유자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의 포괄적 수증자 줄긋고 포괄 수증 단독으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여기 그래서 첫 번째가 A가 미등기 토지를 BCD에게 포괄증하면 BCD 명의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왜? 포괄증은 상속과 유사하니까. 여기 처리해요. 두 번째 다음 장. 자, 144 꼭대기 니은번. 유증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줄거주시고 그 뒤에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자, 줄거세요.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마친 후 유증을 원인으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그래서 이제 양자를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달라졌어요. 포괄인지 특정인지 오케이 이제. 그래서 특정은 누구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 이제 또그 밑에 양가로 3번 소유권 연기 자 이제 여기에요 기등기일 때 기등기는 자 보세요 이제 A로부터 BCD로 바로 넘어와요? 아니면 상속등기 먼저 하고 넘어와야 돼? A가 BCD 준 건데 상속등기 해야 돼요? 아니지 그때는 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에요. 왜? A로부터 바로 넘어온 거니까요. 상속 등기는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양가로 3번이에요. 양가로 3번에서 1번 수증자 명의로 직접 신청. 그거 이제 줄거주시면 돼. 원칙은 상속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 이제 또 재밌는 질문 하나. 유증의 가등기. 자 이제 보세요. A가 이렇게 했어요. A가 내가 죽으면 죽게 그랬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BCD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아, A가 안 죽어. 그러니까 BCD에 왔어. 죽은 후에 가질 거니까 가등기 해달라, 신청하면. 유증은 가등기 해줘,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이유는, 이건요, 유증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사망시죠. 그래서 생존 중에는 가등기도 안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치?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질문이에요. 동그라미 2번. 다시. 별표 하나 쳐주시고 유증의 가등기 생존 중에는 가등기 할 수가 없고 언제? 사망 후에는 가등기 받아 준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4번에 1번 지문. 유증등기 할 때는 등기필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첨부한다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유증등기는 공동신청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속인이 B씨에게 등기필 정보 넘겨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해야지. 상속등기는 등기필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유증은 첨부를 해야 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유류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결론만 기억하세요. 유류분 침해해도 그 유증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끝. 이렇게. 세부사항까지는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세부사항까지는. 그래서 이제 구분하세요. 이제 상속과 유증 파트. 그래서 유증 파트는 현재 지금 시험이요. 20회 때가 20, 24회 때인가 한번 단독 문제 뜬것 같고, 그 후로 조용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요거, 요 구분하세요. 유증 목적물이 미등기, 기등기. 잘라보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려운 문제를 내게 되면 요거 시험 내요. 이 파트.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나머지 뒷부분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오늘 수업 내용이 막 어렵거나 그렇진 않죠? 대충 한 번씩 들어본 얘기가 많아요. 앞에서. 뭔가 하면 우리 특징이 원래 그래요. 자꾸 반복되는 과목이에요. 이렇게 이제 들어보시고 정리를 하시고 이제 또 다음 주 오실 때 자, 책딱 덮어놨다가 다음 주에 딱 오면은 큰일 나요. 나는 말 이런 거는 처음에 바로 나오는 사항들이에요. 다음 주 오실 때 우리 수업한 내용이 있죠?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이렇게 이제.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